생각의 놀이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시험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항상 이제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RNA 생물학 연구실의 김빈넬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RNA라는 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요. RNA는 세포와 유전자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분자입니다.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마이크로 RNA와 mRNA 그리고 바이러스 RNA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. 이런 RNA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생명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 있는 원리들은 정말 단순하고도 아름답거든요. 그리고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생명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명 현상을 활용해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세포의 운명을 바꾼다든가 혹은 바이러스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연구실이 이제 RNA 하는 곳이니까 RNA의 A to G. RNA의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포부입니다. 저희 연구실은 일단 되게 설비가 엄청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. 뭐 메스 분석기부터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바이오케미스트리뿐만 아니라 뭐 셀바이올로지 모든 거의 실험을 다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그거에 걸맞게 되게 멋진 포닥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물적 자원,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연구실입니다. 저희 연구실 진짜 좋은 점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구성원이 해외 학회를 갈 수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연구를 잘하시고 이제 노벨상도 수상하신 그런 분들과 이제 한 자리에서 뭐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그분들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매년 있어서 그런 게 좀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. 또 어려운 점? 이런 거. 제가 이 마스크 가져온 이유가 그 RNA가 되게 잘 부서지는 연약한 분자예요. 그래가지고 침 같은 데에도 되게 그런 RNA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RNA를 다루는 실험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실험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막 영업사원분들이 와가지고 막 물건 전해주실 때도 저희한테는 건네주지 마세요. 이렇게 실험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막 다른 분한테 막 여쭤보는데 RNA를 연구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한 2m 뒤에서 말 걸어도 돼요? 이렇게 여쭤보고 항상 물어봐야 되거든요. 그게 RNA 연구 힘든 점? 저희 랩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희 랩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다른 랩에서도 인턴을 좀 여러 군데를 해보고 저희 연구실에 왔는데 다른 연구실은 밥 먹을 때 약간 실험 얘기 같은 걸 하면은 밥맛 떨어진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연구실 처음에 이제 왔는데 밥 먹으러 가는 길에도 계속 연구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도 막 연구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연구를 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네. 한마디로 하면 생물 덕후인 친구들이 가끔 학부에 보면 있어요. 그래서 막 생물이 너무 재밌다. 저희는 약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후면 좋을 것 같다. 진짜 그런 학생이면 너무 좋은 환경인 게 진짜 하고 싶은 실험을 다 할 수 있고 교수님이 하고 싶은 실험에 대해서 얼마든지 허락을 해주시고 그다음 할 수 있는 자원과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또 물어보려고 하면 어떤 분야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이고 이제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좀 독립적인 학생 그래서 스스로 막 이렇게 질문을 찾아 나가고 그런 학생이면은 너무 더할 나위 좋은 연구실인 것 같아요. 저희가 하는 일은 아마도 그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생명현상에서 아주 핵심적인 고리를 이루는 RNA를 연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생명과학의 원대한 목표까지 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